네,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시인상을 또 한 번뿐인 시인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지금 기쁘고 되게 너무 좋아요. 네. 이제 어제 이제 시애틀 커미셔너 이제 회장님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결과를 들었는데 결과를 들을 때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. 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돼가지고 너무 그때도 되게 긴장하면서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아시아 선수 최초고 또 이제 한국 선수도 제가 최초잖아요. 그래서 네. 더욱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계속 투어를 뛰고 있으면 나중에 큰 좀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올해 뭐 제일 좋게 끝난 시합이 이제 아놀드 팜머 인비테이셔널인데 거기서 이제 공동 3위 한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코스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매 대회마다 이제 유명한 선수들하고 치는 게 되게 저한테 많이 배우고 또 항상 매 대회가 되게 신기하고요.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. 그냥 코스나 이제 뭐 잔디나 뭐 이제 그린 주변 뭐 러프나 이런 건 많이 적응이 돼서 그래도 올해가 뭐 작년보다는 더 좀 더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항상 뭐 올해도 이제 투어 챔피언십 나가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. 뭐 우승 기회가 있으면 꼭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, 이제 한국 팬들 여러분, 네, 제가 시인상을 탔는데요.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